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일주일 동안 해봤어요. 우리가 앱을 만들고 앱을 뭐 개발해보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앱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단말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근데 돈을 크게 더 벌려면 단말적인 의미가 아니라 플랫폼적인 앱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뭘 만들었는데 거기에 더 많은 새끼 앱들이 결부가 돼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플랫폼을 이제 앱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장 이제 여러분들 보기에 돈 그래도 잘 벌고 있다는 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앱 개발해 놓고 그 장사를 뭐 4대6으로 나눠먹고 우리 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앱을 만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그렇게는 못하냐, 플랫폼 같은 성격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하면 좀 더 큰 시장을 바라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흥미 있으면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이걸 하려면 무슨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쓴 책인데 상당히 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닌데 하여튼 플랫폼이라는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말로 북한 이름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그걸 나름대로 보면 플랫폼, 요즘 뭐 플랫폼 세상이다 막 그러는데 우리는 이 수업시간에 플랫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단초적인 앱 개발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 창조, 혁신, 협력, 네트워크 시대가 돼가지고 플랫폼 전략이 필수다, 이렇게 밖에는 지금 떠들어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유니클로라든지 자라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그 하나 스탠드얼론으로 하나 있는 그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앱도 우리 앱을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좋다가 아니라 우리 앱이 무슨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연속적으로 하나의 그 뭐 그룹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유니클로는 그 일본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상당 포션 정말로 잘 날아가고 있어요. 왜 잘 나가고 있어요?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유니클로를 많이 사 있는 거야? 싸서가 맞는 것 같아. 싸다는 거예요. 근데 싼 거를 어떻게 싸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싼 거를. 지금 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싸게 해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월마트 아니에요. 그죠? 월마트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다 뭐 이런 걸 내걸고 우리는 딴 어느 가게보다도 싸게 팝니다 뭐 이런 걸 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싸게 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딴 회사보다 우리가 싸게 팔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싸게 팔면 저쪽도 싸게 팔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개체로 바뀔 수 있냐? 한마디로 생태계였다. 정답. 생태계. 월마트는 최고의 공급선, 이런 거를, 구매선 같은 거를 이 시스템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 최초로 뭘 만든 회사로 유명하냐면 이 하이웨이 달리는 그 카고 버스들 있잖아요. 카고 차들. 그 카고 차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회사라고. 다시 얘기하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리조나 쪽으로 빈 차로 간다 또는 3분의 1 빈 공간이 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회사야. 그래서 거기다 물량을 넣어가지고 그걸 또 돌리고 그러니까 딴 데가 못 당하는 거야. 그렇게 싼 물류를.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진짜 저쪽이 못 당하는 굉장한 앱을 개발하려면 앱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 우리 전번에 발표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최희아 씨? 네. 어린이 소통하는 거 뭐 만들었죠? 네. 그 어린이 소통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생태계 아니에요? 그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그 차별화된 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앱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플랫폼인 앱을 만든 거지. 거기 와서 뛰어놀게 만든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앱이 단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제 보면. 앱이 결국은 플랫폼이었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영속적으로는 돌아가게 하죠. 자라다, 이거야. 자라는 뭐로 유명해요? 자라, 많이들 가시지 않아요? 본산 있는데 나머지를 분산시켜가지고 맞춤화시켰다는 거죠? 네, 지역별로 완전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거에 의해서 공급선이라든지 뭐 디자인 뭐 뭘까 다 있겠지만 그게 가장 빠르게 그쪽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도록 맞춤화시켜가지고 성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코리아 마크 잘하고 저 스페인 잘하고 옷이 다른 거지. 기본 골격은 같지. 그래서 이거를 왜 플랫폼 사업으로 분류하냐 하면 자라를. 자라가 컴먼된 기술이라든지 컴먼된 제조 능력은 플랫폼으로 하고 나머지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요구가 들어와서 그 플랫폼에서 놀게 해서 가장 빠르고 싸게 그 맞춤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자라거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전번에 발표한 사람 중에 뭐야 저 조민웅 씨? 예. 경조사 안내하고 뭐 이런 거 했죠? 네네. 그거가 플랫폼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단말이다, 그렇게. 그런, 뭐 그런 거 처리해주는 단말적인 성격의 앱이다. 이게 아니라 플랫폼이다, 이게. 그러면 그 앱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 있게. 한마디로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플랫폼이 기본 철학이 파티스페이션 아니에요? 제3자가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 파티스페이션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온라인을 빙자해서 글로 들어오는 파티스페이션을 이루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 파티스페이션적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그 앱들을 갖다 놓고 한번 조사를 잘해볼 필요가 있어. 이 앱을 우리가 지금은 1서부터 100까지 우리가 다 만들고 들어와서 니네는 조작해야 컨텐츠 나갖고 뭐 몇 개 좀 도와줘라 이런 형태였다는 걸 이제 과감하게 탈피하고 자 이제 우리가 앱은 이게 플랫폼인데 니네가 와서 니네가 새로운 생태계들을 거기다가 만들으라는 거야. 플랫폼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거 아니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 거기에 관련된 생태계들이 나타난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플랫폼과 생태계는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생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플랫폼이 있음으로 해서 생태계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생태계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회사로 보면 제조회사다. 제조회사는 앞으로 내가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걸 생각할 수 있냐면 구매 공급선 생태계. 무슨 뭐 AS 생태계. 또 뭐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인력관리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게 꼭 단말적인 성격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앱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의 거짓말 안 보태고 90% 이상이 단말적인 성격으로 앱을 개발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니야 뭐 우리가 마치 애플의 아이튠 같은 형식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앱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그 효과가 많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나사모카가 오늘 발표할 자료가 플랫폼이요? 네, 플랫폼 생태계. 아, 그럼 뭐 딱이네. 이거 이따가 조금 이따 발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이리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앱을 개발하고 뭐 하는 것도 다 같이 플랫폼 위에서 콜라보레이션하고
홀리스틱,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조명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조그만 거를 만들더라도 이게 처음 스타트부터가 홀리스틱한 비유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죠. 플랫폼이 뭐냐? 그건 뭐 써 있는 거.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잘 보면 이런 기차역 아니겠어요? 기차 타는데 플랫폼. 근데 그게 왜 유명하냐? 그 플랫폼을 통과해 가지고 여러 길로 가고 말이죠. 뭐 이렇게 뻗쳐나간다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유럽에 가면 유럽 여행들 해보시면 알잖아요. 다 그 중앙이 어디에 있어요? 역에 있다고요. 항상 역에 내려서 자고 뭐 역에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 독일말로 반인데 그 역, 그 역이 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가 자란다고. 그 똑같은 형식이지.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플랫폼은 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다. 이거. 플랫폼이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큰 축이 있는데 그 축의 하나는 제일 먼저가 밖으로부터의 네트워크의 접선이라고. 밖으로 얼마만큼 접선이 잘 되느냐, 많이 들어와 있냐, 밖에 소스들이. 그거가 제일 큰 팩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가 더 커지려면, 즉, 당연히,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이 관건이다. 많아야 된다. 이게 거래량이. 거래량이 많아야죠, 쉽게. 그래서 이 외부와 거래량이 많은 거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과거 외주라는 거 보면, 외주를 주잖아요. 과거의 외주를 보면, 이거는 뭐였냐면, 그냥, 아는 사람만 딱 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고. 물량은 많을 거예요. 물량은 많은데, 스케일은. 그냥 아는 사람들만 딱 주는 거지. 버라이티가 없는 거지, 익스터널. 그거에 비해서 또, 이, 아마존이나, 이런 이노센티브. 이노센티브 여러분들, 알아요? 아니요. 왜 몰라요? 안 써봤어요. 이노센티브 들어가 보신 분. 아, 이노센티브에 젊은 분들은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젊은 분이 아니라 장년기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노센티브에 꼭 들어가세요. 이노센티브는 여러분들 용돈 떨어지면 꼭 들어가야 될 사이트라고. 달러로 주는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서 아이디어만 내면. 여기 들어가면 이런 거 있어요. 이, 뭐, 숙제가 있어요. 무슨 숙제를 풀어주면, 땡땡, 천불. 무슨 숙제 아이디어 주면 500불. 다 써있어, 그렇게. 그럼 자기가 이렇게 쫙 보고 있다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딱딱.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센텐스도 한두 줄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아이디어를 주면, 땡! 500불. 딱 주면. 아르바이트 할 필요 없어. 이게 고등 아르바이트지 말이야. 그리고 이 이노센티브가 역사가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들이, 야, 거기 내가 좋은 아이디어 대주면 이놈들이, 그 모른 척하고 또 자기네 아이디어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는 안 하게 딱 장치가 돼 있어요. 안전장치가. 그래서 전 세계의 젊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예요. 이노센티브가. 그 중에 이제 저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를 벌었다고 그러더라. 하여튼에 그, 해프 밀리언? 한 5억 정도를 버는 거예요. 한 줄로. 뭘 벌었냐면, 이, 미국 그 유조선이 어떻게 가다가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부딪혔는지, 뭐 깨졌는지. 그래서 이 기름이 이제 새기 시작한 거예요. 북극에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냥 보통 바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기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기름을 위해서 이렇게 필터로 뒤로 이렇게 걸으면 돼요. 그럼 이제 오염을 피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들어가서 얼어서 얼은데 아니 추운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얼음하고 믹스가 된 거야. 얼음하고 믹스가 되면 꼭 뭐라 그러냐면 그 우리 무슨 얼음하고 뭐 때먹는 걸 뭐라 그래. 얼음 들어있는 주스물 같은 걸 뭐라 그래. 슬러시. 슬러시 같은 형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녹질 않고 뜨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살살 흘러나오니까 이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알래스카에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무리 제대로라도 이게 없는 거야, 아이디어가. 그래가지고 그 이노센티브에 그게 떴었어요. 그게 한 5, 6년 전에 뜬 것 같은데.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한테는 해프밀리언 상금을 준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줄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바이브레이션을 줘라. 바이브레이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 바이브레이션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보내가지고 막 흔들면 받아보면 그러니까 이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프밀리언을 보는 거예요. 괜찮은 장사잖아. 그럼 집 살 수 있어요. 30년 보이지 않아도. 선생님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노센트 보이고 꼭 들어가서 하세요. 거의 재미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사겠다는 그 사겠다는 아이디어가 거의 쭉 리스트업이 돼 있다.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은 굉장히 적은 거지 지금 본 것 같이. 그렇지만 이 외부로 이렇게 외부에서 흡입하는 그 외부의 개체들은 정말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맨날 잘 아는 거고요. 구글. 구글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무서워하는 게 왜 이러냐면 이게 밸류가 크다. 왜 커지냐 이거예요. 이게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도 크지만 익스터널리티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세계적으로 지금 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우리가 보기에 한마디로 스탠드 언론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유도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생태계를 만드는 거고 플랫폼 자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틀림없이 오픈 이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창조경제인데 이 창조경제가 딱 그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경제도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을 오픈한 대로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이 생태계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게 창조경제잖아요. 이게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발표한 게 아니고 이걸 그린 사람은 저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 아직. 이게 창조경제를 해야 된다고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해야 이게 생태계가 생기고 플랫폼이 있는지 이걸 말로 그냥 행정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라서 나네만 하고 무슨 말인 줄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로마. 로마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벽 대신 길을 만들었다.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로마를 다 통한 거야. 이 통하는 게 아닌 게 뭐야? 이 로마가 플랫폼이 된 거지. 그 이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은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검투사가를 잘하면 시민권을 주고 또 뭐 로마에 충성하면 시민권 주고 이랬거든요. 이민족한테도.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새로운 오픈 상태의 그 문화를 열어주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어떤 책을 보니까 이 히딩크가 한국에 와가지고 상당히 그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한 일이 뭘까 잘 보니까 에반젤리스트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반젤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 전도사 이런 말이 아니라 생태계의 접점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생태계를 써요. 이 생태계를. 이게 이 히딩크가 한 이야기, 한 일이 뭐야?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또 구단에 가서 뭐 얘기해서 또 접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새로운 생태계들을 열리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관심있게 되고 후원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년 했죠? 2000년? 4강에 든 게? 2002년. 2002년에 이제 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플랫폼 전략이 뭐냐?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PASS를 1, 2, 뭐 이렇게 부르는데, PASS는 파스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가 PASS는 얘기하는 바와는 다르고, 이거는 platform as a set of solution. 정말로 이거는 킬링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플랫폼에는 정말 뭔가 있어야죠. 공통되는, 죽이는. 그 킬링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앱이다. 그러면 이게 앱이 플랫폼 같은 성격을 들려면 죽이는 컨텐츠는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소리. 그래야 그걸 보고 주위에서 온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솔루션 셋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로 중요한데, 이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세렌디피티가 있어요. 세렌디피티라는 게, 이, 대박이다, 이런 말이에요. 대박. 우리 대박 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쁨, 막 환희,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오면 막 기뻐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오겠어요, 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같은 거 보면, 그 앱스토어 보면, 거기다 이걸 집어넣어주면, 이게 막 돈이 막 벌고 막 이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지, 여기. 그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잘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거기 들어가면 킬링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플랫폼 성격으로 앱을 개발하게 되면,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거기 가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걸 만들어야 돼. 익사이팅 걸 만들어야 돼. 익사이트 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 플랫폼하고 상반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파이핑이라는 거. 파이핑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파이핑이라는 건 저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송유관 같이 이렇게 쭉 오는 거죠. 파이프라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겠다 그런 거는 다 전통적인 비즈니스였다고 우리가 보여준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파이프라인 같은 기업을 보면 거기서 도중에 빼먹는 놈 있으면 안 되니까 더 강하게 완전히 클로즈된 쇠가네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끌어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줄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그림을 저거 구해놓고도 아주 잘 구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앱을 구하면 말이죠, 이것도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오긴 오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건 관이 없다는 거야. 아무나 들어오라는 거지, 이렇게. 그 이미지로 보면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 파이프하고는 분명히 다른 게, 이게 생태계 진화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한 두 개네. 킬러 컨텐츠와 그 다음에 세렌디피티가 합쳐져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관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큰 의미로 보면, 이런 얘기가 하니까, 옛날에는 담장 있는 가든이었다가 이제는 개방된 가든을 만들자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담이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담은 필요 없고 오픈된 가든이 된다. 그러면 플랫폼은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사실 보면 하드웨어도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 디바이스로도 만들 수 있고, 컨텐츠로도 만들 수 있고, 인터페이스 시키는 것도 잘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에 다 믹스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석세스풀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 그 성공 사례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플 스토어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거 있죠. 페이스북 커넥트가 먼저 아시는 거. 페이스북 커넥트가 아마존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아마존이 최고의 특허가 뭐예요? 아마존이 뭐 때문에 그 아마존이 잘 돼 있는 거야? 딴 데보다. 딴 마켓플레이스보다 뭐가 좋아서 처음에 잘 되는 거야? 데이터 분석. 추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고.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 퍼펙트하게 특허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그래서 그, 이 사람이 뭘 샀다 그러면 막 그 산 거에 유사한 뭐, 야, 딴 사람들은 이런 것도 샀대. 뭘로 딱 해주고 막 이러는 거가 그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특허 때문에 또 딴 데가 도용도 할 수 없겠죠,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만든 게 페이스북 커넥트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레코멘드하고 뭐 추천하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 A 스토어하고 Z 스토어가 두 개가 있는데, A 스토어가 뭐예요? 아마존 A 스토어는 아마존의 물건을 링크를 맺어가지고 딴 마켓플레이스에서 팔게 허용해 줬어요. 그래서 링크가 돼 있는 거고, 밖에 거. Z 스토어는
자기네 거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팔게 해주는 거지. 이게 제트스토어인데, 꽃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백화점이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 백화점이 어떻게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사다가 팔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건물만 갖다 놓고, 니네가 와서 니네가 팔고 얼마 뛰어라 이거야. 그렇게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플랫폼 장사야. 지금 보면은, 형태로 보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많은 기존 백화점들이 비난을 하는 게 이게 리스크를 하나도 안 걸겠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 장사 자체는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이 그거를 먼저 플랫폼 사업같이 임대사업자로 하다가 그 체제를 한국에 물려줬고, 자기네들은 미국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사서 팔았어요. 옷도 더 안 돼. 그래서 한국 백화점은 안 해.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자기네가 사다가 파는 거는 식품점은 자기네가 사다 팔았지. 식품점. 위에 있는 패션은 다 그냥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월마트. 월마트도 상당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가장 자랑하는 게 이제 리테일 링크를 만들고 있다. 시스템 중에서. 그래서 이게 새로운 생태계예요. EDLP가 뭐가, 뭐예요? 저게? 월마트 그러면 EDLF 그러잖아. Everyday Low. 그렇죠. Everyday Low Price. 이게 자기네 구어라고. 그래서 EDLF를 이어가, 그걸 만들어내려고 각종 생태계를 다 만드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생태계 때문에 유사 이러한, 체인들이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서 이런 앱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옆집에서 딱 보니까 이게 장사가 잘 돼. 그럼 이게 돈을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만들면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 앱을 만들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생태계를 만들어서 딱 팀업을 짜고 있으면 아무리 돈을 투자해서 자기네가 만들어도 이 생태계 때문에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몬스타? 티켓 몬스타? 티켓 몬스타하고 지금 그룹폰 나중에 이제 미니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티켓 몬스타를 만든 사람은 누구야?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MBA 하는 사람들이 뭐 두 명인가 세 명 있을 거야. 막 하버드나 뭐이나 MBA들이 있는데 똑똑한 MBA들이죠. 한국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한 두 명이 뭔가 뭐 와가지고 맹든 게 티켓 몬스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가 그 사람이 보니까 미국의 그룹폰이 잘 되니까 야 이걸 똑같이 한국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만들었어요. 티켓 몬스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룹폰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 출시했어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출시 안 한 것 같은데. 안 출시. 미나에서는 안 돼가지고. 철수했습니다. 아, 철수했어요? 네. 난 있는 줄 알았는데, 더 프랭스럽게 철수했네. 자관, 못 당하는 거야? 생태계를 먼저 만들면. 이, 티켓몬스터 같은 사업은, 그룹폰 같은 사업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야말로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PD가, 이걸 뭐라 그래. 머첸다이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반 50%짜리 이 물건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등지에서 50% 딱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발견하면 필요 없는데 이게 시스템만 덜 넘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룹폰은 틀림없이 후발주자로 한국에 진입을 했지만 안 되는 거지. 딱 그거다 이거야. 우리가 먼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앱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앱에 결부된 이해관계자들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성이다 이거지.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만드는 게 틀림없이 단말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이었다고 자꾸 보여진다 이거지. 앱 개발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월마트가 이제 실리콘밸리에다가 월마트 랩이라는 것도 만들었다네. 그 다음에 이제 제시페니가 스토어 위드앤 스토어 이런 오프라인이죠. 물론 여기는 그 매장인데 제시페니가 이런 스토어 위드앤 스토어를
자기네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죠. 자, 그냥 제시펜이 알아? 제시펜이라고 이렇게 울루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저 이마트다 이거야. 이마트 같은 거지. 그 이마트인데 이마트에다가 이제 그 자기네 가서 갖다가 물건을 파는 셈인데 이마트가. 근데 그 속에 이제 유명 브랜드를 유치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점퍼로 그냥 빌려줘가지고. 그게 이제 스토어 위드인 스토어예요. 그랬더니 진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그거가 베스트바이에 가면 이 형태를 플랫폼 같은 컨셉을 더 넣어가지고 베스트바이는 미국에 제일 가는 그 가전제품 종합판매장이에요. 가전제품 종합판매장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서큐스 1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큐스 1이라는 게 제일 컸었거든요. 근데 서큐스 1은 망했어. 그 베스트바이가 그 다음에 이거 물리치고 그게 1위가 됐는데 서큐스 1이라는 거는 뭐를 잘못했냐면 자기네가 정말로 크게 만든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정말로 피곤한 게 라디오를 하나 산다 그러면 무작정 걸어야 돼 한 5분씩.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그걸 탈피해서 베스트바이가 이걸 압축해가지고 매장을 만든 거지. 사람이 상당히 동선이 짧아진 거죠. 쉽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자, 한 미국에서 이런 가전제품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베스트바이가 제일 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토어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대로, 통째로. 뭘 집어넣었겠어요? 삼성, 소니, LG. 이런 걸 그냥 집어넣은 거지. 그냥 자기가 사지 않고, 이거 말하자면 우리 백화점 같이 샵을 열어준 거지.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잘 된다 이거예요. 왜? 가전제품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사기에는 상당히 좀 뭐하다 이거지. 가서 이렇게 싹싹 쓰다듬어 보고, 찍어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이러고 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비교 매장으로 손으로 만지는 매장이 됐다. 그래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샤오미? 이게 제일 뭐 값싼 중국 휴대폰이라는데 값싼 이 중국 그거가 이 애플하고 똑같은 흉내를 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그 사장이 청바지에 까만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똑같이 짱깨가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똑같이 흉내를 내더니 드디어 극기하는 제일 싼 휴대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사실 2위가 됐어요. 중국에서 이 밀려나서 이제 2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마이유이라고 저걸 읽는다는데 마이유이라는 OS를 만들었어요. 마이유이라는 게 이제 그 로우면 로움 속에 아예 그 값싼 이런 값싸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넣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이 얼마든지 좀 질은 떨어지지만 이런 수준은 떨어지지만 값싸게 만드는 OS를 만든 셈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좀 내려가다 끝난 것 화면이 혁신은 하긴 했는데 플랫폼에 신경을 안 써서 망하는 게 많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마지막 줄이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이제 노키아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만든 회사분들하고 노키아. 네. 맞아요. 그러다가 신비안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아, 신비안도 있었죠. 네. 안 돼가지고. 그럼 뭐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플랫폼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코닥.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래, 이게. 그런데 망했어요. 이게 자기네가 만들어놓고서, 야, 기존거가 아까우니까 기존거를 너무 키우면서 이걸 죽이는 작전을 해서 망한 거예요. 소니는 사실은 그,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뭐야, 비디오 테이프 중에 베타. 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VHS. 그래가지고 VHS 방식으로 나오고 베타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베타 샀거든요. 다 베타 사고 막 이러니까 이놈들이 콧대가 빠져가지고 호환성을 없애버렸어. 근데 막 다른 것들은 다 VHS 방식으로 지금 막 쏟아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쓴 거지. 그래서 망했지 뭐 사실 소니.
베타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 방송국에 가면 방송 장비들 큰 거는 소니 몇 개 있으니까 거기서 베타가 돌아가는데 나머지 방송국 말고는 다 VH에서 이렇게 다 없어진 거예요. 1년 VH도 필요 없이 DVD가 다 나왔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공생이라는 의미를 안 주고 혼자 살아 복식해 먹겠다. 그러면 그냥 간다 이거지. 스탠드얼론 간다 이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나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간다. 같이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워크숍을 했나 보네. 맞아. 네. 같이 잘 드셨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거 잘 내가 구해오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괜찮죠? 그러면? 이 코덕 나가는 거, 노키아 나가 불나는 거, 명심하세요. 네. 혼자 먹으면 저렇게 된다. 우리가 인천 에어포트, 인천 에어포트가 뭐 세계 1위로 잘 돼 있대, 이게. 계속 연속 뭐 3년 연속 세계 1위라는 거야. 3년 연속 왜 세계 1위냐? 따지고 보면. 출입국 하는데 입국 하는데 16분, 출국 하는데 16분이 걸린대. 12분, 16분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내려서 야 이거 또 얼마만에 밖으로 나가겠나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탁탁탁 내리면 뭐 자동으로 신고한 사람은 손가락 하나 대면 착착착 짐 쳐져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물론 저 아편 갖고 온 사람은 붙잡혀가지고 뭐 별 이상 없는 사람들은 그냥 쓱 걸어가는 스타일로 다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이런 거에 효과를 둔서 만든 게 싱가포르의 창이 에어포트인데 창이 에어포트를 이제 잘 만들었어요. 싱가포르 애들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ICT가 잘 돼 있으니까 아주 퍼펙트하게 창이 에어포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설문조사를 하니까 창이 에어포트가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가 놀랬지. 야 이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나오게 다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착착착착착 나왔는데 택시가 없어. 택시가 없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수능표다. 이게 내가 택시 기다리려면 내가 한 시간 서 있고 이거 뭔 소리지. 그다음부터 택시 시스템을 다시 갖췄죠. 우리도 이거 잘해줘야 돼. 인천공항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앞에 딱 나왔더니 버스가 없다. 에이, 이거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뭐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택시도 있긴 있으니까 잘 됐고. 이게 잘 된 의미가.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플랫폼 아니야? 이게 에어포트라는 게 플랫폼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쇼핑 생태계도 만들고 있다는 거야. 쇼핑 생태계가 뭐냐? 사람을 왜 빨리 내보내는 게 중요하냐? 또 빨리 출국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냐? 사람이 이게 공항이 아무리 빨라도 2시간 전에 온다는 거야. 2시간 전에 온 사람을 빨리 그 입구에다 집어넣어주면 이 사람이 물건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40불 더 산대요. 딴 공항보다 한 사람당.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가적인 이런 트랜스퍼하는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거기다가 빨리빨리 일이 끝나니까 남은 시간이 더 기니까 사우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이런다 이러면 다 돈 받는다 이거야. 그런 걸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인천공항이 이렇게 보면 말이야. 이렇게 보면 저거 보고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 저 상단에 오른쪽에 있는 거 다른 공항하고 다르잖아. 다른 공항하고 뭐가 달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광고판이 없다는 거예요. 광고판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무슨 뭐 저 경주 이런 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술래잡기 뭐 강강술래하는 춤이나 추는 건 있는데 거기 무슨 뭐 옷 사세요? 뭐 가방 사세요? 이런 광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공항.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집 안방에 광고는 없잖아요. 우리 집 안방에 들어가면. 우리 집 안방에 이렇게 뭐 여기 여자 붙여놓고 이런 남자들이 있긴 있는데 현정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 옷 사세요 뭐 이런 거 안 붙였잖아요 집 속에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오면 우리 집 같은 거지. 아늑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공항에서 이렇게 내려서 들어오면 아 편안하다 인천공항 그렇게 느끼는 거야. 아무 광고가 없어요 진짜. 그 인천공항 공사가 그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건 저 돈을 자기네가 처음에는 그 광고판을 붙여야 된다 안 붙인다 그래서 자기가 붙이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붙이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상당히 이거 코지하다 이게 상당히 안락하다 그러더래. 근데 자기도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되겠나 광고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1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많이 오고 허브가 되고 뭐 이런 게 더 장사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 영원히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이니까 이런 걸 하겠죠. 네? 그래서 애들이 뛰어나는 것도 있고 뭐 언제 가니까 뭐 꽹거리치고 뭐 저 임금 뭐 무슨 식이라 하나 뭐 가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한 밸류 체인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중소기업을 수출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기업 공공기관 같은 데가 사실 플랫폼 같이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들을 끌고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될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미래창조부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은 2년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다음 대통령이 틀림없이 없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저가 2년 있다 또 없어지는데 이 미래창조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미래창조부가 지금 기껏해야 스타트업 컴퍼니 뭐 보조금 준다. 응? 뭐 아주 뭐 테헤란에다가 막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지원하고 뭐 그런데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받으니까 돈 많이 받진 않지만 하여튼 그 장소가 공포니까 대부분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이러고 살아. 그게 스타트업은 아니다 이거라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낙후될 수밖에 없는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스타트업 몇 개가 막말로 나스닥에 성장이 되면 뭐에다 쓰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스타트업 세계 사장은 마음 앞에가 불러 터지겠지.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10명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죠. 아까운 세금을 말이지 막 무대기로 쓸어 넣어야 되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스타트업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경제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 이놈이 한놈 성장도 되면 이 생태계 전체가 뜨게 되고 그런 국가경제가 일어나고 그거를 향해서 젊은 실업자들이 거기 취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이 되는 게 진짜 근본적인 건데 그거 못하면 미창부는 이제 틀림없이 2년 있다가 막을 내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전략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아니겠나?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축이 뭐냐 하면 일단 사용자가 증가가 돼야 돼요. 그죠? 스케일 오브 이코노믹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많은 엑스터널리티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이 두 축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PASS2에서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로 세렌디피티 이 재미,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 흥미,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 앱을 개발해 주고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흥미가 있냐면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나도 거기 가서 앱 개발해야 되겠다 애플에 가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한 세렌디피티에 대한 컨셉이 거의 꼭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킬러 컨텐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로 컨텐츠를 하나 플랫폼에다 박아놔야 되는데 이거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만들어야 되냐 사실은 퀄리티, 코스트 다운, 딜레이가 적시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또 릴라이빌리티 그 다음에 그러고 타임리한 이러한 거를 어느 하나라도 베니핏이 있는 킬러 컨텐츠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플랫폼이 되려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오픈이다 그랬는데 플랫폼이란 근본적으로 오픈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bound to that open다.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open을 하되 정확히 어디까지가 open되는 건지를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이 우리 생태계를 모두 지배하는 지배자에서는 물러납니다. 오히려 이러한 남을 보호해주고, 그죠? 유출을 막아주고, 신뢰를 어떻게 하면 구축해줄까 하는 그런 데에 노력하는 동참자야 된다, 이거예요. 독재자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들이 이제 복잡하게 생태계를 구성하면 안 된다. 단순화해야 된다. 단순, 개념 자체가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생태계가 구성됐을 때 그 생태계에 스테이크홀더들이 들어오는데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업무 경계가 클리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거지. 안 들어온다 이거지. 신뢰가 떨어진다 이거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는 또 베껴가고 막 이런 데 있어서 그 소리가. 그거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아키텍처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많은 회사들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지. 인베스터가 있고 커스터머가 있고 허용되어 있는 엠플로이가 있다.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딱딱한 이러한 스탠드 언론적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면 이거 위에 사실은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사실은 어떤 거를 더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파트너와 소사이어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스파이스다 이렇게 스파이스. 스파이스라는 건 무슨 양념 뭐 이런 소리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양념같이. 그리고 물론 이제 모바일 갖는 그 플랫폼의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보면 이런 게 되겠죠. 모바일의 플랫폼이 되고 컨텐츠가 들어오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터미널이 또는 마지막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앱을 개발한다. 그럴 때 이걸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끝에 꼬리만 하나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상은 이걸 개발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이게 스파이스적인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고 이 모바일을 추구해서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봐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뭐냐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업의 본질이라는 게 전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what 개발하기 쉽다 이거야. 그런 거. why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why를 먼저 생각해서 why를 추구를 해서 그 why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말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된다. 그것이 법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1, 2, 6번 되어 있는 PASS1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킬러 컨텐츠가 뭔가. 왜냐면 킬러 컨텐츠를 보고 올 거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그래서 그게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는 영영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플랫폼에서 그 떠나지 않는 환경이 뭐냐 하면 바로 셀렌디피티가 재미가 있고 흥분이 되고 익사이트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이 큰 픽처의 아키텍처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온라인상에 그러면 플랫폼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련해서 서치 엔진 베이스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ICT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글 우버가 구글이 우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우버 같은 걸 갖고 있다든지 뭐 네이버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공간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무슨 두말할 나위 없이 아마존 또 알리바바, G마켓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SNS 베이스된 플랫폼은 카카오톡 이런 거 물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베이스로 만든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되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정말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한결같이 플랫폼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플랫폼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물론 플랫폼 전쟁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걸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얘들이 많이 나온 걸 잠깐 보면 구글이 자기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마존 앱을 삭제하는 데 도달했다.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S 이시로 또 구글이 유튜브를 끼고 나가려고 하고 네이버는 라인을 깔아가지고 SNS로 나가려고 하고 아마존은 킨들 2.8 킨들을 확장해가지고 검색엔진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이것도 또 2자가 빠졌네. 다음에 치다가 다시 줘라. 그래서 이 소셜 커머스에 눈 돌린 SNS가 또 이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증키다인이 앞으로 스마트폰 플랫폼이 진짜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다시 얘기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옛날에는 생산성이 제일 중요했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냐 이런 게 제일 중요했죠 기업 입장에서. 근데 이제는 기업이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총 매출에 신제품이 얼마나 차지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이 이제는 상당히 바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해야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결론은 자, 이제 우리가 짜잔하게 단말적인 형태로 앱을 자꾸 본다 그러지 말고 이게 플랫폼 사업이었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앱을 봐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시각. 그리고 앱을 개발하는데 앱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만들어줄까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플랫폼이라면 뭐가 킬러 콘텐츠고 뭐가 그 위에서 계속 뼈놀게 하는 익사이트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가 있나 그거를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앱을 조금 더 여러분들도 한번 보고 오셨을 때 했겠지만 높고